CMB와 대전 시청자 미디어 센터가 함께 만드는 시민 기자단 뉴스입니다. 인생의 황금기, 어떻게 하면 노후를 건강하고 보람있게 보낼 수 있을까 고민하시는 분들 많으신데요. 70대 이상의 시민들이 사진을 배우며 건강한 노후를 즐기고 있어 만나봤습니다. 김성월 시민 기자입니다. 이곳 수강생들은 60대에서 80대 후반까지인데요. 강의실 안을 그저 바라보기만 해도 나이를 가늠할 수 있습니다. 수업하기 전에 먼저 건강을 위해 손바닥으로 박수치기를 합니다. 18에서 35mm로 지금은 아 와이드 렌즈구나. 평균 연령대가 70대 중반이지만 강의 내용을 받아 적고 집중하는 모습이 학생들 못지 않습니다. 그 보이는 그 피사체를 통해 가지고 보이지 않는 그 내면의 세계를 이렇게 표현하고자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사진은 나의 마음이다. 수업 내용은 카메라 찍는 방법뿐만 아니라 야외 출사에서 찍은 사진을 스크린으로 보면서 색상이나 구도에 관해 평가하기도 합니다. 사진을 강의하다 보니까 어르신들의 마음을 이해를 하고 앞으로 남은 여생 동안 어르신들을 위해서 또 사진을 사랑하는 모든 후배들을 위해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매주 금요일마다 출사를 떠나는데 오늘은 한밭 수목원으로 왔어요. 나오면은 이 새로운 꽃도 보고 공기도 좋고 이 만물이 생동하는 거 이거 참. 목련화와 홍매화, 바람에 흔들거리는 수선화를 예쁘게 키 작은 할미꽃을 엎드려 찍으려는 포즈가 너무 열정적입니다. 80이 넘어서 이걸 시작을 했는데 만일 이 사진 취미를 살리지 못했다면 지금 어떻게 살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하고 있어요. 10년 퇴직하고 나이가 들었을 때 아주 좋은 취미생활이 아주 내가 느껴보니까 아주 좋습니다. 이것 때문에 건강을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100세 시대입니다. 본인에게 주어진 노후 시간을 취미로 활용하여 유익하게 보낸다면 바로 건강한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닐까요? 시민기자 김성홀입니다.